고기 없는 버거요? 네. 빵만 먹는 건가요? 뭐 허거스, 하이미소 여기 있는 건 다. 응, 여기 있는 건 다 먹어봤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거맨입니다. 버거를 좋아해가지고 맛집 버거들을 찾아다니고요. 웬만큼 맛집이라는 데는 그래도 많이 가본 것 같아요. 비번버거 좀 신기해서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지향합니다. 지양? 네. 지향 아니면 지양? 채식 라이프 스타일과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리엘이라고 합니다. 비건 지향으로 산 지 2년 되는 범범이라고 합니다. 제 스스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100% 비건을 지키고 있고요. 이제 외식을 할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식문화가 육수를 피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거는 같이 먹으면서 사람들과 공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건 버거집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 한 한두 달 사이에 급증을 해가지고. 빨리 수저 주세요, 수저. 잘 보세요. 왜요? 안녕. 이건 합정에 이제 새롭게 뜨는 라이징 스타. 라이징 스타. 빵을 흑미로 직접 굽는 걸로 또 유명하죠. 짠, 패티가 만두 속살인 것 같아요. 진짜 전 맛이다. 부침개 맛. 아, 부침개 맛? 약간 전이 좀 들어간 느낌 같아요. 근데 콩 맛이 강하네. 이 번이 그 밀가루의 그런 것보다 그 밥 특유의 고소함이 끝에 살짝 남아있어요. 이거를 먹었을 때는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고기가 없으니까. 근데 맛은 괜찮아요. 이것도 명불허전 엄청 유명한 버거죠. 그렇죠. 저도 일반인 친구들 데려가거나 이제 남자 사람 친구들 데려가면 항상 좋아하는, 항상 성공하는 버거집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역시. 베스트다. 역시. 이건 치즈인가요? 치즈의 재료요? 네. 치즈가 그냥 치즈 아니에요? 나는 치즈 똑같은데 맛? 일반이랑? 응. 앙팡 치즈 같은 맛? 좀. 응, 좀 약간 빠진 맛 있잖아. 애기들 맛. 응, 애기들 앙팡 치즈 맛. 저는 솔직히 일반 치즈요. 근데 이것도 못지않게 맛있는 것 같아요. 맛은. 확실히 일반 치즈가 맛이 더 강해가지고 입에서 맞아요. 진짜 그치? 앙팡 치즈 맛나지. 진짜 앙팡 치즈. 근데 이거 빵도 이건 빵이죠. 빵이지. 아니. 이게 비주얼은 닭강정 느낌도 있는데. 이거 양념된 고기 같은 건 뭐지? 이게 렌틸 콩? 강낭콩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레드빈? 저는 상관없는데 콩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거부감 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거 케첩 마요네즈 소스 섞은 거. 완전 맛있어. 구운 야채. 아, 이게 구운 야채 든 거구나. 좋은 것 같아요. 햄버거가 사실 되게 야채라고 생각하면 수상하게 양상추만 있을 텐데 뭐 호박, 가지 이런 것도 되게 신선한 재료인 것 같아요. 소스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소스 맛있어. 현미버거로 유명하죠. 여기는 가격도 일반 버거에 비해서 좀 더 바삭한 것 같은데요. 그 빵이랑 잘리는 느낌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재료는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고 그냥. 다른 건 좀 수제버거 느낌이 강한데 이건 진짜 딱 그런 기성버거 느낌이 딱 나요. 전에 것들은 뭔가 콩의 맛이 확 느껴졌는데 이거는 오히려 좀 생선 쪽에 가깝달까? 패티가 뭐지? 진짜? 콩고기? 아, 비건 생선 안 먹어요? 안 먹죠. 생선도 안 먹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패티가 진짜 먹으면 고기 같은데 재료가 감이 안 오네요. 근데 여기도 소스가 맛있네. 소스가 맛있다. 근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소스가 일반 햄버거 소스보다 되게 자극적이지. 아~ 진짜
진짜 과카몰리 해자해자하네요.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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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갔다. 야채가 되게 풍성하게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야. 되게 산뜻한 느낌? 어린 그리고 겨자. 생겨자. 생에 가까운 그런 거의 로우에 가까운 푸드. 되게 좀 매콤한데 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패티가 이것도 뭔지 감이 안 오는데 두부 같기도 하고. 와 이거는 패티가 아 많이 들어갔네. 오 두부. 세 배나? 지금까지 먹어본 패티 중에 가장 고기 같은 느낌? 약간 어떻게 잘못 보면은 그거 같아. 족발. 아니면 그거 스모크 햄? 그러면... 이게 사실은 두부를 베이컨이라고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비건 베이컨 하면서. 근데 이 포도부로 비건 베이컨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건 진짜 그냥 샐러드 느낌. 버거 느낌보다도 이게 제일 맛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쵸. 너무 행복해요. 너무 여기가 천국인가? 근데 원래 비건 버거가 이렇게 잘 막 잘 이렇게 무너져요? 일반 버거에 비하면은 좀 먹기 약간 불편한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곡물 그 재료들이 못 들어가니까 빵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소스라든지 이 채소만으로는 이 맛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버거집 옆에 일반 버거집들이 같이 붙어 있으면은 약간 경쟁해서 좀 밀릴 것 같지 않나. 가격이 적당하면은 한번 먹어보라고 할 것 같아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맛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건? 허거스. 그래도 하나로 고르라면 저는 이게 맛있던 것 같아요. 하이미소가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현미로 만든 버거가 제일 맛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비주얼을 보고 되게 기대를 안 했는데 안에 과카몰리가 있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패티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맛이 괜찮아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용물이 허전할 법한데 빵의 식감이 좋아가지고 그걸 좀 약간 받쳐주니까. 그리고 소스도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하이미소 같은 게 좀 학교 앞에 많이 생기면은 대학생분들이 가격 대비 좀 쉽게 비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빵도 현미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고려돼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거라도.